안녕하세요.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지금은 제가 봉산, 은평구 봉산하고 증산로 사이에 숭실고등학교 뒤쪽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은평구청에서 조성해 놓은 편백나무 숲을 보고 있습니다. 자, 키가 자그마 이제 심어놨나 봐요. 아, 뭐 2014년도에 심어놨다고 했네. 그럼 한 5년 됐네. 좀 많이 자랐네. 저도 이제 이거를 엊그제 어디 뉴스에서 접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직접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좀 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편백나무 좋은 거야. 뭐 여러분이 더잘 알죠. 이제 나중에 몇년더 있다가 이게 이제 우거지면 그때 또 볼만할 것 같아요. 자, 그때 또 오기로 하고 오늘 하여간 이렇게 쭉 영상에 담아볼게요. 그리고 저 아래 뭐 꽃도 있는데 한번 보고. 자, 이렇게 증산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이쪽 멀리 보면 오늘 좀 아예 좀 흐린 게좀 그러네. 저기 뭐 북한산이 보이죠? 북한산이. 아, 보이나? 아, 북한산인가요? 아, 헷갈리네. 하여간 저기 너무 흐려가지고. 하여간 이쪽으로. 그리고 꽃 있으면 보고, 이렇게 이제 지금, 아, 이렇게 힐링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자, 여기도 뭐꽃 있으니까 잠깐 볼게요. 국화 닮았죠? 지금 폈으면, 짠. 마가렛으로 보면 되겠네. 마가렛. 마가렛 꽃이네. 아, 저기 꽃 피는 것도 다 마가렛인가 보다. 이렇게 중간에 심어놨나 봐요. 자, 한번 보죠. 아, 이렇게 또 길을 잘 만들어 놨네. 어디 꽃 있는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꽃좀 먹어봐야 되는데. 자, 여기 또 있네요. 금계곡, 큰 금계곡이 좀 있고, 자, 여기 물 주는 호수도 있고, 잘 꾸며놨네요. 자, 뭐, 어느 분의 제안으로 구청에서 아마 지원해서 만들었나 본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뒷산에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쫙 있어. 야, 이쪽으로 쫙 있어. 다음에 한번, 짠. 자, 이거 좀더 우거지면 진짜 볼만하겠어요. 야. 자, 여기, 아, 뭐, 마가렛이라고 전 했는데, 마가렛하고 샤스타 데이지하고 비슷하더라고. 근데 여기 지금 붙여놓은 건 샤스타 데이지라고 했네요. 그럼 샤스타 데이지로 하죠, 뭐. 사실 마가렛하고 구분하기가 되게. 자, 그러면 이게 많이 뭐, 숟가처럼 많이 갈라진 게 마가렛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건 하여간 샤스타 데이지니까 이렇게 알고 갈게요. 자, 샤스타 데이지를 이렇게 쫙 심어놓고. 저기 뭐 빨간 뭐 뭐야 빨간 양귀비 꽃도 보이고 저 아래도 노란 거 보이고 조금 들어가 보죠 뭐자 이건 어디 내가 동영상에 봤던 자뭐 꽃잔디를 이렇게 또쫙 심어 놓고 왼쪽엔 꽃잔디 오른쪽엔 샤스타 데이지 쫙 심어 놨네. 한번 조금만 더 가봐도 되겠네. 자, 여기도 뭐꽃 심어 놨는데 제가 이 꽃까지는 아직 잘 모르죠. 자, 이 꽃은 모르는데 자 이건 뭐 내려다보면 이렇게 쫙 보이고 중간에 이렇게 길을 쭉 만들어 놨네. 자, 괜찮죠? 잘 만들어 놨죠? 야, 샤스타 데이지가 만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화랑 비슷하죠? 가을에 피면 뭐 국화 또는 뭐 구절초 뭐 비슷비슷하죠? 아직 구분하는 어렵습니다. 자, 공부하면 뭐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쫙 봅니다. 자. 샤스타 데이지 봅니다. 되게 위험하네. 자, 조심해서. 샤스타 데이지 봅니다. 자, 저기도 양귀비꽃 군데군데 심어놓고. 자, 여기는 또뭐 이렇게 꽃잔디 또 예쁘게 심어놓고. 야, 구청에서 많이 해놨네요. 이거 모르고 있었네.
자, 이제 가끔 와야 되겠어, 진짜. 여기 뭐, 젊은 분들 뭐, 데이트하러 오기 좋겠네. 자, 얘도 뭘까요? 이름은 잘 몰라요. 자, 저렇게 양귀비꽃 심어놓고, 뭐, 개양귀비라 그러나요? 하여간에 뭐, 자. 이렇게 해서 또 저기 멀리도 한번 보고. 이제 편백나무가 크면 이제 이 숲에 앉아서 도시락 까먹고 하면 좋겠네. 아, 알았다. 눈개승마네요. 눈개승마. 어, 이게 눈개승마야? 이거? 그럼 검색해서 나중에 다시 찍어야 되는데, 이거 뭐 먹는 거 아니던가? 아, 이거 영양가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약으로 쓰는 것 같은데? 자, 눈개승마였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너무 좋네. 자, 여기도 좀 다 적어 놨으면 좋겠어. 자, 적어 놨네. 적어 놨어. 아, 이게 뭐야. 부들레야네, 부들레야. 부들레야. 부들레야? 아, 이것도 다시 저거 뭐 인터넷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고. 자, 오늘, 아, 꽃 공부 많이 하니까 좋네. 아, 자, 은평구청한테 감사해보기 처음이네. 제가 은평구에서 한 뭐 30년 살았거든요? 지금은 뭐 제가 뭐 고양시에 와 있지만. 근데 오늘 이렇게 은평구에서 감사한 건 느끼긴 처음인 듯 해. 너무 잘 꾸며놨네. 자, 저 이렇게 양귀비꽃 해놓고. 자, 이쪽에도 뭐 꽃. 아, 이것도 뭐 어디 이름 써놨을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제가 몰라. 너무 아름다운 꽃들이네. 아, 천천히 봐야 될까? 자, 천천히 봐도, 자, 아래도 꽃. 자, 이렇게 사꽃차. 어, 이거 다 한 바퀴 돌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돌아볼까요? 뭐, 가질 거? 자, 배고프기 몇 개 더 해야겠어, 제가? 자, 여기도 나비도 날고, 자, 그런데, 자, 여기, 야, 꽃잔디라고 여기서 해놓으셨네. 자, 꽃잔디 해놨어요. 어휴, 고마운 일이네. 자, 여기 계속 샤스타 데이지네요. 자,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가고, 여기 샤스타 데이지 계속 펴있네. 조심해야 되겠어요. 계단 내려가면서 찍으려니까. 하여간 많이 해놨네. 어우, 진짜. 어디 향기도 맡아볼까, 어디? 아, 향기도 있고, 근데 바람에 날려가지고, 향기가. 자, 벌들이 나는 거 보면 이제, 아, 꽃이 향기롭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잘 갖고 놨네. 여기 중간 원점까지만 한번 돌아가 볼까? 너무 길게 해놨네. 자, 샤스타 데이지. 자, 여러분들이, 자, 이쪽에 봉산, 은평구 봉산에 안 오고도 구경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립니다.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아, 진짜 지금은 그런데, 나중에 오면 진짜 좋겠어. 길도 이렇게 잘 해놨어. 야, 길도 잘 해놨지. 양쪽으로 꽃 이렇게 노란 꽃, 흰 꽃 쫙 심어놨지. 요 노란 꽃은 매일 얘기하지만 큰 금계곡, 큰 금계국이죠. 국. 자꾸 저도 곡이라 그랬는데 큰 금계국. 자, 그리고 흰 것은 샤스타 데이지. 자, 그리고 이렇게 자 난간도 잘 만들어놨어. 안전하게 해놨네. 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많이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자, 근데 이렇게 꾸며놨으니까 한번 와서 봐야지. 근데 아마도 여기 이제 또 뭐 슬픈 역사도 있나 보네. 여기 아카시아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자 이렇게 꽃을 가꾸는 것 같아. 자, 여기도 난간도 예쁘게 해놨네요. 뭐 굳이 나쁘게만 볼 것도 없죠. 뭐 아카시아 꽃은 뭐 일본 애들이 많이 심어놨다는 말도 하고 또 좋은 점도 있고 뭐 나쁜 점이 있죠 항상. 근데 자 여기서 오늘은 이제 자 여기도 뭐 꽃도 중간에 많이 심어놓고 자 이 편백나무가 이제 한 5, 6년 더 크면 진짜 그늘지고 하면 와 진짜 좋겠어요. 근데도 요 길에 지금 사람이 저밖에 없네. 야 아무도 없어. 이렇게 잘 해놔도 뭐야 다들 바쁘니까 세상 살기 바쁘니까 여기 와서 이거 둘러보기 쉽지 않죠. 자 오늘 노란 꽃 아주 자 어 며칠간 저 뭐 저녁에도 이게 상상이 되겠어. 계속 즐거운 마음이 오래 가겠어. 오늘 뭐 꽃 이름도 많이 배우고 꽃도 보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길. 아 이것도 참 설계를 잘 해놨네요. 자 이렇게 계곡을 자 이쪽에다 좀 올려다 볼까요? 아까 저기 내려온 길. 자 올려다 보면 또 이렇게 좌우에 제가 내려온 길이죠. 그래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자 여기도 또 꽃을 또 심어놨네. 아 이 꽃은 또 뭘까요? 이름을 써놓으면 좋은데 자 여기도 아
하여간 뭐 제가 꽃을 다 알지 못하죠. 이제 또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죠. 자, 여기도 왼쪽에도 이렇게 심어놨네. 이제 좀 더 크면 또 찍어서 알고. 자, 아주 여러 가지 꽃 심어놨어요. 자, 구청에서도 이거 관리하느냐고 참 노고가 많겠네요. 자, 하여간 뭐, 자, 나중에 뭐 편백나무숲 보러 우리가 지방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편백나무숲 찾을 지방으로 가는데 이제 우리가 멀리 지방 안 가고 은평구에서 바로 힐링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원두막 몇 개 짓고 민박집 운영했으면 좋겠네. 자, 저기 너무 멀어. 이제 저기 다 찍기 뭐하고. 자, 그래도 오늘 조금 길게 찍어보는 거야, 이렇게. 자, 저 안에는 이제 원래 아카시아 나무 있었던 거 베버리고 편백나무숲으로. 자, 은평구 저 아래 신사동 쪽도 보고. 자, 꽃 보고 갑니다. 아, 이렇게 해놓고 저도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게 다 상상이 안 돼. 잊어먹어요. 사람 기억력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찍어놨다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이렇게 이제 한번 보고. 아, 그리고 또 기회 되면 뭐 이렇게 산행하러 한번 오고. 어, 여기도 지금 영양가 있어 보이는 얘가 눈꽃 승마인가? 아까 걔 눈꽃 승마인가? 어, 이거 참 진짜 약효가 좋은 식물 같은데. 자, 여기도 다 아까 써놨네. 아까 보던 바로 눈개승마. 자, 눈개승마. 자, 저기는 뭐야, 개양귀비인가? 양귀비꽃. 자, 이렇게 봅니다. 해서 오늘 진짜 최고로 제가, 아, 오늘 대박이야. 저기 나무 이렇게 베어버리고 이렇게고. 자, 대박입니다. 자, 하, 계단이 뭐 좀 조심해야지. 이렇게 딱 하면, 자, 꽃 저렇게 나. 어, 여기는 일본 이제 풀도 뽑아 버렸네. 자, 저기 꽃 좀 가까이 가면 좋은데.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어, 제가 이제 이거 찍고 나면 제가 서운흥에서 일로 넘어왔는데 글로 못 가겠어. 거기 차 파킹해 놓고 왔는데, 아, 어, 신사동으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왜냐면 또 도시락도 안 싸가지고 왔거든. 물만 한 통 가져와서. 자, 이렇게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삶의 뭔가를 찾으려고. 아, 그쵸. 사는 게 뭔지, 하여간. 사는 게 무엇인지. 자,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풀을 군데군데 뽑으면서 관리하고 있네요. 자, 여기도 또 새로운 또 배울 건 뭐 있나 보다. 하나라도 배우고 가야죠. 아, 이 메발톱, 하늘 메발톱이네. 자, 이 메발톱은 이제 하늘색. 하늘색이 피면 하늘 메발톱이고, 약간 주황색으로 피면 뭐 토종 메발톱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자, 아, 이렇게 이제 잡초는 뽑고 풀은 관리하고 있네요. 자, 거기도 쭉 있는데, 아, 뭐 오랜만에 제가 이거 뭐 좀 길게 찍느냐고 좀 오랜만에 좀 한번 길게 찍어보네요. 뭐. 자, 이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도 샤스타 데이지를 이렇게 다 관리하고 있고. 자, 자, 제가 이제 한번 돌아왔어요. 이제 가로질러서 쭉 와서 이쪽에 오니까, 자, 이쪽에도 또 샤스타 데이지를 이렇게 또 다 심어놓고. 자, 저 외에도 무슨 꽃 있네. 저 무슨 나무 좀 공부해야지. 쟤는 뭐다? 어우, 좀 올라가 봐야 되겠네. 자, 잘 안 보여서. 어, 노랑 양국수? 야, 이런 꽃이 있네. 자, 뭐 노랑 양국수래요. 아, 뭐 국수나무 일종인가? 하여간 양국수라고 돼 있네. 자,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금 내가 올라왔었으니까. 또 이런데 건드리면 안 되고, 꽃 건드리면 안 되고, 이래 살살 봐야죠. 자, 샤스타 데이지가 착 양쪽에서, 하, 제가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바뀌어주는 건, 야, 진짜 너희로구나. 야, 구청에서 해놨지만, 아, 진짜 잘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편백나무숲, 은평구 신사동 쪽에 있는, 뒷산에 있는, 자, 여기 보면 나오네요. 자, 이쪽으로 가면, 뭐냐,
봉산 정상 서울 둘레길. 자, 왼쪽으로 가면 개나리 공원이 있고, 자, 이쪽으로 가면 뉴 신사 신성 아파트네. 그럼 저도 이렇게만 보고 신성 아파트로 내려가서 뭐 응암역이나 세전역이나 어디 역까지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제 차 파킹해 놓은 서운홍으로 갈까 합니다. 배고파서. 자, 이제 이만큼만 해도 되겠어요. 자, 오랜만에 그래도 길게 찍었습니다. 자, 보시느냐고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있잖아요, 제가 영상이 좀 서글퍼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유튜브 하면 뭐 구독 먹고 살잖아요. 구독 여러분, 구독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독은 뭐 100번 눌러도 공짜예요. 보기 싫으면 또 안 봐도 돼. 다른 거 또 구독하면 또 그게 앞으로 떠. 그러니까 뭐 전혀 상관없어요. 공짜예요. 아낌없이 눌러주세요, 구독. 자, 저도 여러분 혹시 구독이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해주세요. 저한테 댓글 달아주세요. 구독을 요청한다고 저 무조건 눌러주겠습니다. 자, 피터 일상의 피터였습니다. 오늘은 날짜까지 볼까요?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자.